네, 화요일 2부 시간에는 서초동 25시 시간이죠.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검찰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서초동의 여러 가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얘기들을 직접 전문기자와 함께 듣는 시간이죠. 네, 아주경제 법조전문기자 장용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용진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예, 장용진입니다. 네, 장용진 기자 오랜만이군요. 아, 예, 오랜만입니다. 네, 네. 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요즘 이렇게 뒤숭숭하다, 침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승진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승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잘못됐었다라는 생각을 그 전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취임한 이제 6개월이 됐거든요. 예. 보통 검사장의 임기는 1년 정도인데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승진 얘기를 나오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처음부터 이성윤 검사장의 고검장 승진은 그렇게 법무부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이 될 뻔하다가 뭐 못 됐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언론 보도 자체가 자가 발전을 하다가 오보인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 특히 요즘에 법조 기자들의 부정확한 취재와 예. 그 기사가 만든 문제일 뿐이지. 이성윤 검사장의 뭐 신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런데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수사를 했었어야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 수사를 한동훈 검사장으로 확대하려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막았었던 겁니다. 그게 예.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이었고 그 수사자문위원회 발동을 추미애 장관이 막았었던 겁니다. 그게 수사 지휘권 발동이거든요. 예. 자, 그 뒤에 어떻게 지금 수사가 실제로 진행된 것이 있느냐? 수사가 실제로 아무것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를 하지 마라. 이것은 밥을 짓지를 않았는데 밥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라고 예.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 밥을 네. 짓다가 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밥을 짓지도 않았는데 밥이 없다 또는 밥맛이 없다라고 추정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 KBS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녹취록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게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오보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이것도 중앙지검이 또 여기에 대한 책임론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 저는 그게 왜 거기로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보도의 그 출처가 어떻게 중앙지검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들 중에서 한동훈 검사장 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원지로 지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진원지를 지목하는 그런 거를 문제 삼는 보도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글쎄, 그 다음에 그런 정도의 오보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뭐 사과를 하고 할 정도면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 대부분이 그 뉴스 시간에 대부분을 사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항상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만 보시더라도 지금 언론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겠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예. 소송 대상이 되는 그 기사들의 수가 만여 건 넘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정의기억연대와 같은 그 사건에서도 보듯이 마치 정의기억연대가 아주 엄청난 비리 집단인 것처럼 그때 매도주를 했습니다만 예.
지금 검찰 수사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와중에서 한 건도 나온 게 없어요. 검찰에서는 그래서 2015년 건까지 수사를 하려다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2010년 건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정의원과 관련된 그 엄청난 보도를 했던 언론들 사과하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언론들이 강자, 당장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강자 앞에서는 덜덜 떨고 서서한 것도 그 사과하고 출처를 밝히겠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정말 중요한 국민들이라든지 약자들에 대해서는 혹은 조용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언론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이지. 예. 출처가 어디냐라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피해자 측인 김재련 변호사가 이 박 전 시장 고소 정보가 검찰에서 외부로 흘러갔을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재련 변호사의 발언 자체가 좀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예. 김재련 변호사가 맨 처음 이 정보 유출의 책임자로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처음에 경찰을 지목했죠. 경찰. 네. 네. 그다음에 어디를 지목했습니까? 청와대를 지목했죠. 세 번째는 예, 서울시 관계자들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다 관계자들이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검찰을 향해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근거가 있어서 한다기보다 자기 눈에 걸리는 사람, 자기 눈에 띄는 사람을 그냥 다 용의자로 지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가 행동하는 것은 김재련 변호사 스스로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동시에 이 고소인에 대한 여론을 나쁘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눈에 띄는 대로 네가 정보 유출했지, 네가 정보 유출했지 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 고소인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찰을 유출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성추행이 존재했었느냐, 존재하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했다면 어떤 형태였느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이성윤과 윤석열의 싸움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되어 버렸어요. 예. 이렇게 이런 싸움이 정치화되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고소인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고소 대리인으로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 김재련 변호사의 발언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에 대한 그 노트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걸 좀 분리를 좀 해보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원의 판단은 법리에 따라서 나온 판단인 건 분명합니다. 예. 이게 그 원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장소와 시간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할 물건을 특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과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장소가 채널 A 혹은 그 이동재 기자의 주거지 혹은 차량 이렇게 특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건네받은 것은 뭐 숙박업소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는 장소가 그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돌려주는 게 맞죠. 예.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다른 사건에서는 단 한 번도 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되돌려주라라고 판결한 적이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원이 제가 볼 때는 좀 편파적인 행동을 해왔던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이 결정이 올바른 것입니다만, 다른 사건에서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지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번 결론은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가장 올바른 결론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8월 초쯤에는 결론이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결론은 났고요. 네. 네, 이미 났고 이제 여론이라든지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수사 중단
사건을 수사 중단과 그 불기소를 결정한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행동이 예.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한테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자면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불기소를 하라고 했던 그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예.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되어버렸다. 예, 예. 그러니까 둘 중 두 가지가 모두 예. 서로에게 명분이 되면서 둘 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따르지 않는 방향으로 예.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것 같고요. 네, 네. 그 시점은 아마 8월 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예상됩니다. 네, 장용진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